예, 오늘은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오늘 부활하신 주님 각 가정교회당에서 예배하다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감격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장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
거짓만 말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 우리 3절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부활절에 우리 각 가정 교회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의 교회당의 예배의 처소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전까지 우리 각 가정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단과 재앙을 완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7천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언약을 붙들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 예배당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시며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모든 7천 제자들이 복의 근원의 증인이 되어서 재앙 맞은 민족과 이방을 살리는 증거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 동문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옷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헐때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김영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것 다 이루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며 복음 사실화에 응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는 재앙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언약 속에서 모든 지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가정예배당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림으로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며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원단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 안에서 나를 살리고 민족과 237 일방 나라 살리는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따라 각 지역마다 도피성 같은 지교회의 응답과 7천 제자를 찾고 세우며 99% 이방 살리는 순회 캠프를 통하여 절대 제자 찾는 응답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 위에 앞장 세우신 당회장 김동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의력을 일만갑절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회 사역과 7천 전문 사역과 본부와 총회 사역 위에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일례사에게 주셨던 갑절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계층과 지역, 전문의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영적인 힘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교회와 지역을 살리고 책임지는 은혜를 주시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며 모델이 되고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한 오바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동부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성 및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부 어린이집과 동부 서밋 스쿨을 통해서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기형 가정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갑절 영감을 주시되 오륙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대 제재를 찾고 절대 시스템을 세워 무너지지 않는 절대 현장에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강북, 안산, 수원, 제주, 죽전, 지교회당과 가정예배당 위에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사실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새벽 예배와 구시기도를 통해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인 전도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팀의 부활절 찬양을 찬양 후에 당회자 목사님께서 복음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옛날 대학에 우리 기후 복학생입니다. 기후 복학생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어울리는 건데 우리 친구가 다섯 명 있었어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한 번은 서울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만났어요. 나중에 헤어질 적에 하는 말이 나보고 김영이래요. 김영,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완전히 딴 사람 돼 있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없죠. 말이 틀리잖아요. 생각이 틀리잖아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고향에 가서도.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물론 제 자신이 죄를 합니다. 저는 지겨운 인생 빨리 끝나고 싶어서 자살까지 갔더랬는데 하나님 만나면서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가지고 부활이지요. 완전 딴 사람 됐습니다. 내가 생각할지 신기하고 하나님 만나고 바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 내 생각이 바뀌었고 마음이 바뀌었고 내 행동이 달라졌어요. 바로 눈앞에서 무릎 꿇고 예,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왜 착한 당신을 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 용서해달라고. 이제 내가 그런 짓 안 하고 정말 내가 술도 안 먹고 하겠다고. 보세요. 행동까지 다 바뀌거든. 그 다음날 직장 가서도 내가 바뀐 거 알았어요. 똑같이 술집에 가서 밤 토행금지에 술 먹던 얼른 사람들이 아닌 거 있죠. 왜 이럴까? 회사 와서 회사 일만 하지 자꾸 불평하는 거 있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짓을 했는데 나는 이 바뀌었어. 그때부터 저는 같이 안 엉켰습니다.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왜 목사를 욕하고 말이야. 자기에게 말씀 주는 주의 종을 갖단 말이야. 기도하는 주의 종을 말이야. 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아도 저는 말 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래도 나에게 말씀 주는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저는 안 했습니다. 왜? 그게 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러 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되지. 아직도 생각 자체가 안 바뀐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참 목회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누가 망칩니까? 교회 바깥은 사람 망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지 망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참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부를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압니다. 장례를 수없이 치러봤어요. 그 사람 딱 죽으면요, 그 사람 인생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 인생을 갖다 왜 그렇게 삽니까? 정말입니다. 가정의 가정으로 쓰레기같이 살다가 돌아왔으니까 평생 내가 가정에 미안하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이젠 더 이상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투항할 일이 없다. 벌써 알잖아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같이 젊은 우리는 사단에 엮여서, 사단에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수없이 죽음을 많이 봤어요. 그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부활절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부활됐느냐? 부활됐으면 내 삶도 부활됐느냐? 내가 하는 일도 부활됐느냐? 봐야 됩니다. 그냥 엉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발을 잘 못 디디고 가면 여러분이 발 디디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나쁘게 물들어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부활됐어.
새로운 인생길을 가면 여러분이 가는 발자취, 여러분과 엉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일꾼을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게 일꾼 키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국계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렘넌트나 다 저는 일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냉정히 한번 돌아봐요. 아직도 그 길을 가야 되는가?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안 되면 바이블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고 냉정하세요. 그냥 어정쩡하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고 내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들고, 사람이 시험이 들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나 때문에 말이지 교회 사다지라는 이런 사람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내 가정도 그렇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활절입니다. 정말로 새벽에도 부활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부활되지만은 정말 여러분 자신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여러분을 꾸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잘못하면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것이 각인돼가지고 그게 맞다고 기준을 생각합니다. 정말의 말씀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신자지만은 그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이 앞장서서 교회 목사 욕을 하고 교회를 어질필지게 저는요 초신자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찾아갔어요. 장로님, 목사님 지금 다른 게 은혜를 끼치 같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이 교회의 분위기를 맞춰나가야 되지. 장로님이 앞장서서 그러면 됩니까? 장로님 생각하십시오. 장로님 본받아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지금 삿대지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어요. 장로님 멈추세요. 성경 보세요. 남을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받는다. 네가 남을 헤아리면 나 여호와가 너를 헤아리겠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장로님 이대로 가면 장로님 집 망합니다. 자식 새끼 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례가 동시에 이 사단이가 자꾸 우리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 안에서 저는 여러분을 키우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고 있는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우리는 복음 뿌리가 내립니다. 이 복음 뿌리가 어디서 내립니까? 저는 보니까 진짜 복음 뿌리 현장에서 현장에 부닥치면서 특히 우리 다락방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굉장한 복음이 뿌리 내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엮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내 인생의 경험이나 인생에 내가 세상에 본 지식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으로 이제 완전 딴 세계 들어왔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세계 속에 발을 디딘 겁니다. 참 중요하죠.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입니까? 아, 12절이죠.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만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나를 살린 거예요. 아니, 초신자가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술집에 안 가고 3시간, 4시간, 2시간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를 살린 거예요? 말씀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저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지 얼마나 그 말씀이 꿀송했다는지 또 듣고요. 그런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변하고 있어요. 이전에 내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까지 치유가 되는 거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있잖아요. 37장 1절 11절이죠.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뭐 하느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뼈들에게 내가 주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은 에스겔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가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 때가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오늘 이 땅에 인간들이 다 뼈들 같이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못 받으니까 에스겔 골짜기 뼈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살리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8절입니다. 우리 인간을 갖다 풀, 저 잘 나가면 풀의 꽃과 같았습니다. 풀, 말라 금방 물어 시들어 봅니다. 여러분, 아니, 풀과 같은, 꽃과 같은 너와 이런 사람을 쳐다보냐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힘이 됩니까? 당일 도모가 끝난다. 사람은 어찌할 것도 안 됩니다. 이거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왜 이리 풀의 꽃과 같은 사람을 의지합니까? 뭐 선한 게 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벌써 사람 의지하다 다 무너졌잖아요. 풀과 같고 꽃과 잘 남고. 그러면서 예레미야 얘기하죠. 예레미야 얘가 4장에서 1절에서 4절이죠. 왜 성전이 무너지고 금이 빛을 빼놨냐고요. 보십시오. 애가 떡을 안 줬지만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교회 오긴 왔는데 하나님 애들한테 말씀을 안 줬지만은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요,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 속의 복음 운동입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왔어도요, 저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는요 전도자 여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정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메시지 들으면 자꾸 딸려 들어가요. 한 분은 뭐 전도자 그러더라고. 저 김동훈 목사님 말이지 메시지 듣다 보면 아직 앞에 와 있다고. 그 정도로 저는 정말 복음 속에서의 내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시간 줬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디다 갖다 낭비합니까? 아무 가치 없고 아무 그거 없는 것도 갖다 내 인생을 바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아침마다 집사람 모르겠어요. 여보,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하나님 주셨어. 오늘 하루 새날을, 하나님 주신 이 새날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내에게 이 새날, 한 번도 살아보지 이날 우리 집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힘으로 살게 되도록 꼭 기대해 줍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걸 느낍니다.
평론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복음의 뿌리가 어디 있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뿌리가 계속 내립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메시지 하고 나면 집에 가면요 메시지 또 듣습니다. 왜? 분명히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지요. 말씀 대언합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조용히 내가 듣습니다.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속에서 헛거라고 한 시대를 바꾸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들으면서 내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 모든 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말고 한 주간 내 이들께 성취되게 하시고 꼭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와서 그냥 뭐냐 저는 그냥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말씀 속에서 어떤 때는 막 옛날에 했던 말씀 또 들어보면 또 그렇고 어떤 때는 주일 말이 새벽기도 말씀 들으면 또 들었고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자꾸 내 인생을 바꿔나가죠. 현장에서 제일로 많은 복음 뿌리와 변화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알잖아요. 우리 단체를 갖다 다락방 단체를 하죠.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이죠.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마가다락방이 났잖아요. 여기서 굉장한 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내 지역에 내 인생을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다락방에서 이젠 두 번째는 뭡니까? 팀사입니다. 팀사에 뭘 말합니까? 이제 다른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방, 다른 거죠. 이방에 전도문을 열어갑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안디옥 교회 같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제 세계 순회를 통해서 이방을 살리게 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맨날 자기 교회 하나 부흥시킬 낳고 아주 근시안적입니다. 자기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 잘해가지고 무슨 좀 성공해보려고 근시안적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팀사를 통해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집중훈련 받았어. 이 사람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이제 문을 열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 팀 뭐 그 중직자들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깁니다. 미션호 밀군입니다. 일꾼 게임이죠. 이 미션호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입니다. 사실은 문열로 가니까 마게도니아에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는 일꾼 키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미션호입니다. 다락방이 미션호입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이 미션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우리는 하는 일이 전문이 있잖아요. 전문사입니다. 이 전문사의 역할이 큽니다.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부분에 전문교회가 세워집니다. 전문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의 사절 아닙니까? 부르기실라 전문 사역자지요. 바울의 세계복음화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이 전문 사역하는 부르시길라 부부입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의 사업을 완전히 순회하는데 바울의 순회 다 들었죠. 그 정도 아닙니다. 목이라도 내놨습니다. 이런 전문 사역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시대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죠.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았죠. 그러면서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교회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에베소서에 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이때 동안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 복음 다 들었습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우리 현장 속에 더 복음으로 깊이 보냅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자마자 다른 방식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은 못했지만은 수요일 날 오후 저녁부터는 제가요, 우리 교회 남전도의 전부, 여전도의 절반, 그리고 우리 이숙재 전사복을 때렸습니다. 너는 여전도의 절반하고 너는 우리 청년 대학생 개청해라. 아무 말도 말고 3년만 해라. 네,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이숙재 전사보고. 이 메시지는 교회에서 들어야 할 메시지인지 말지만 실제 현장에서 들어야 된다. 현장에 들어야 현장에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그때요, 다락방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막 줄기차게. 하루에, 한 주간에 한 30군데. 어떻게 보면 설교까지 보니 한 30군데. 그리고 또 제가 가천 청사를 위해서, 또 저 교도소를 위해서, 그 샘 병을 위해서, 또 저 자폐 기간을 위해서, 우리 안에 막 다락방 하니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증거를 많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다락방 속에서 내 복음이 더 깊이 뿌리내리고 사실화 됐어요. 아, 이게 전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중요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11절이죠. 이건 뭐합니까? 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불신자가 왜 망하느냐?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전도는 생각 없고 자기 인생도 여전히 그 속에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자꾸 하나님과 사랑관계 이야기하잖아요. 지식까지는 안 됩니다. 이게 내게 사실로 부닥쳐집니다.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이었다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의 일이었다는 것. 우리 조상 대대로 이 속에 살아서 귀신성기다 그랬다는 것. 이거요, 와야 됩니다. 이거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죠. 만나는 길. 그냥 가잖아요. 저는 옛날 전도할 적에 나의 스토리였지요. 나 자살을 할까도 했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 사람 되고 말이야. 그리고 담배불 많이 찢어놨어요. 나 이래가지고 막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뭐 그래도 또 그 당시엔 또 전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정확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이 나로 맘지 않고는 정말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완전히 끝났잖아요. 이거 끝났습니다. 요새 제가 깨라는 것이 복음 잡고 들으니까 어느 정도 끝났냐. 나는 세상하고 끝났다. 세상 상관없어요. 난 세상에서 나왔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영존 세계에 들어왔어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아비규환입니다. 아십니까? 어제 여러분 뉴스 안 봤습니까? 미국에 확진한 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막 죽으니까 시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어느 섬에다가 땅을 팠어요. 그 죽는 사람들을 그따다가 다 몰아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확진되니까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되니까 바다에 떨어져서 자살도 하고. 야, 여러분
지금요, 보통 최강대국, 최고 돈이 많은 나라, 미국에서 저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요, 참 불쌍하잖아요. 저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 만나면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틀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틀려요.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축복이 있어요. 다른 짓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신분이 자녀의 복의 근원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세상에 구원받으면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엉뚱진한 사람은 이걸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지고 엮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될지 압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랬어요. 교회 와서 사람 잘 만나야 된다는 거. 사람 잘 못 만나면 그 사람 같이 가쁩니다. 나만 망하는 게 내 가정도 동일하게 또 거기로 갑니다. 내 자손들이 또 대대로 가쁩니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자연 속에 자연인들을 보았습니다. 자연인들이 보통 보면요, 사기당한 사람들이 와요.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암병 걸린 사람 와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이 와요.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는 막바지에 온 사람. 자연 속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 하나님도 아닌데 살아났어요. 사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 참 행복하대요. 왜 행복한지 압니까? 첫째, 이 사람들요. 사람에게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아요. 암이 왔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 암이 한 거예요. 이혼이 얼마나 무서운 스트레스인지 압니까? 오직하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게 사람 때문에 왔다니까요. 사람 아십니까? 사람이 영물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신분을 해가지고 판을 깨잖아요. 깹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사람은요 사단의 앞잡입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벌써 거기에 생명 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목회 현장에 이런 사람 발도 못 붙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이런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말이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 애들하고 산에서 다 만나가지고 집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산다고 하고 밥 사러 갔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 아기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해. 내가 요 말이 없어 버렸어요. 아 역시 내가 말이 없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축복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려야 됩니다. 세상 안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살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가정 안 여러분 안 살면 어떡할 겁니까?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있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 세웠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12장. 1장 12절이죠. 12, 14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보세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런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십니까? 기도했더니만은 반드시 응답이 왔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말씀이 성취되고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날마다 전도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얻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 다락방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빨리 밀어낼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다락방에 계속 가는데 생명운동 안 일어나면 그 다락방은 이상한 다락방 됩니다. 다락방은 생명을, 왜? 여기서는 다른 말 없죠. 복음 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막 살아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절대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절대 전도제자가 절대 전도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다락방을 가지고 이제 세워나갈 적에 그 다락방은 둘이 다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운동 일납니다. 일어나면 얼마 안 가면 네 다락방 해라. 이제 나와줘야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딴 동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나중에 보면 압니다. 뭐 때문에 계속 오나 말이야. 생명도 안 사는 다락방에. 동기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락방. 두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팀사계죠. 참 이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바나바 바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시대를 바꿀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드디어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문을 열러 갑니다. 지역지역에 문을 열러 가지요. 지역지역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손에 갈 적에 결국 문을 열러 가잖아요. 그 지역 살릴 사람. 그게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 누굽니까? 마게도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 기도체가 있는가 하야 바울팀이 기도체가 있냐 하여 갔더니만은 거기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거기 이제 전도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5절이죠. 데살로니카입니다. 야손이 있었습니다.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누가 있습니까? 브루실리가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절대 제자가 이제 움직일 적에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 절대 제자입니다. 그럼 이런 제자를 찾아서 이 사람을 다락방해가지고 전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마게도니아를, 그 데살로니카를, 그 고린도를 사는 결국은 이 사람들 집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순회하면서 내가 절대제자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훈련돼가지고 이제는 국내 아니라 전 세계로 순회하면서 이제 이방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 기회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요. 이 사람들은 벌써 복음의 생명 거는 사람입니다. 저 모슬람도 상관없어요. 북한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를 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뭐, 그때는 뭐, 요새는 뭐, 뭐 형님은 좀 늦었지만, 그냥 실제적입니다. 왜? 절대 제자, 정말 여기에 바나바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방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고 일꾼입니다. 결국은 게임은요, 일꾼 게임입니다. 일꾼을 많이 찾아서, 7천 사무엘을 찾아서 237개 나라에 사라지는 겁니까? 일꾼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미션홈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끼리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에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실제 말씀, 미션홈에서 말씀하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함께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미션홈.
이런 일꾼 키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일꾼 키우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순회 속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방식을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했어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예수님. 집이 없다. 나는 집이 없다. 계속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들 찾아서 귀신 쫓아내주고 병든 자 찾아서 병 치료해주고 또 거기에 제자 찾아서 제자를 듣고 다니십니다. 어디에서? 현장에서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현장에서. 불러나놓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워진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예수님 가고 나서 사도들도 현장 중심으로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신학교가 생겼어요. 누가? 교수들이 신학 연구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목사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학 교수들이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우리 동북교회는 그동안에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 자신들이 이 현장 속에서 정말로 절대제자를 찾고 절대제자 찾은 이 사람을 현장 속에 세워서 현장 살리는 사람 만들어야 됐다. 아멘입니까? 그 진짜 하는 거예요. 맨날 붙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대로 이제는 본부에 합숙도 보내고 이제 본부에 이제 또 우리 말이지 이런 각종 훈련도 받게 만들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전문사회입니다. 우리는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지요. 여기에 내가 무슨 방향을 가지냐. 내가 이거 사업 잘 돼가지고 이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세상 끝납니다.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 것은 전도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전도 위에는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뭐 대통령 잘하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사업, 내 이 전문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맞으면 안 맞습니다. 사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 사업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브리스갈 부부가 이 전문성을 가졌죠. 그 전문성을 통해서 그는 큰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문교회를 하면서 그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죠. 전문교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바울팀 순회에 돈을 쏟아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축복했죠. 내가 우리 남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는 여자 우리 부인들이 전도 잘하도록 뒷받침해주고 있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남전도에는 그냥 뒷받침이 안 끝날 겁니까? 우리 회장이 한번 그러더라고. 비밀결사대 지금 14명이 세웠는데 이 비밀결사대 한 달에 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뭔가 우리 동북계 순회팀을 뒷받침하겠다고 그러면서 본인도 그렇지만 나는 기대되더라고. 남전도 회원들이 한 달에 2만원만 전체가 다 내면 돈이 얼마입니까? 내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벌이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한 달에 한 2만원만 내서 지금 이 사역에, 우리 동국계 사역에다가 마음을 합하면요. 여기는 정회원 비밀결사대. 여기는 준 비밀결사대. 이렇게 하면 우리 도나모통 남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전도운동이 활성화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2만원 그거 못 내겠어요? 우리 회장이 그런 마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 놓으면 여전도에도 그냥 있겠습니까? 청년회가 그냥 있겠습니까? 2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순회를 위해서 정말 전 세계를 순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팀을 위해서 도운다면요. 그 때문에 이게 전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는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부인 전도 잘하는 거 도와주고, 물론 또 남전 대원들 가운데도 직접 전도자로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여전 대원들이 참 여보 여보 목사님 말 들었지, 무슨 팔자가 남편 뒷바라지에다 애 놔주고 가야 되나 말이야. 내 강대사 한번 외치잖아요. 당신이 전도자들이라. 그 소리 듣고 부인들이 가가지고 여보 목사님 말씀 들었죠. 내가 이 땅에 전도자로 태어났는데 전도자로 태어난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는 나를 가야 난 싫다. 당신 적게 버린 것 가지고 먹고 이제 나는 전도자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지금 한번 움직일 지게 120명, 10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조육자가 한 번은 갈지 보면요, 3분의 1도 잘 안 돼요. 이 전체 3분의 1은요 전부 여전도 회원들 남자들입니다. 우리 최정우 목사가 그런 말이에요. 김노 목사 맞벌이 안 하나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맞벌이에서 전도할 사람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남전대원들에게 하나님 선교기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전대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껏 선교를 위해서, 순회를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쏟아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세요. 그 월급 몇 푼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제 우리 산업인들이 먼저 들어가고, 산업인들이 먼저 진친 오면 우리 전도자를 가서 거기서 기숙하면서 순회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 전문이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지역은 뭡니까? 지교회는요,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펼칠 거예요. 저는 우리 김 교구의 책임자들이요 확실히 하잖아요. 왕으로서 어떤 안녕을 위해서 저 말이야 다 다른 지역에도 우리 교구의 절대 전도자들이 순회팀이 이제 우리 교구 안에 있는 절대 제자 찾고 살리자. 그러면 그 사람 살아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라노 소원에서 서원에서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제자 세우죠. 지금 우리 두라노는 뭡니까? 지금 7천 사역을 위해서 우린 지금 순회 속에 있습니다. 내 순회 딱 사람 보면 보이거든요. 너무 보여요. 나는 지금 42년 동안 사람만 보고 살았어요. 사람만 보고. 목회가 사람 보는 거거든요. 보면 다 보여요. 저 사람 뭐 하러 왔는지. 참 안타까워요. 결국은 하나님 불러서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른 사람이 오는데 하나님이 안 부른 사람이 와 있어요. 아무튼 그것은 뭡니까? 혼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런 사람 차라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생명 걸고 전도하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돈 들여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하는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사람이 와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하나님 막아주세요. 난 솔직히 그럽니다. 왜? 그게 제자 키웁니다. 순회 캠프 현장만큼 전도 제자를 확실히 세우는 데는 없습니다. 나는 그걸 봤어요. 그래 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캠프입니다. 캠프입니다.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오늘 강하게 하시네요. 예 합니다. 이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뭡니까? 이 사탄이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믿는 자를 넘어지게 만들죠. 지금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면 사탄이 발악을 합니다.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교회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절대 손대지 마라.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당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때 우리는 더 복음 속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세례되고 그러면서 성경 전도 훈련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락방 속에서의 이런 사실적인 시스템 속에서 더 복음이 각인 뿌리되고 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끼세요. 중직자가 뭐합니까? 정말 중직자는 이 교회 여러분 주인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때묻지 않는 오직 복음으로 올인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초신자지만은 그 교회가 아까웠어. 그 교회의 장로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말하지 마세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 다 버리겠습니다. 종직자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 모릅니까? 절대 여러분 자녀가 크고 여러분 미래가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엉키가지고 성키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잘못 들면 여러분도 그런 인생으로 가고 그런 인생에 얼마나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것 정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우리 동국교회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7천 사역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뿌리 불임 각인돼서 한 시대 바꿀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가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 한 사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정치 여러분 아시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여러분 안 봅니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지 압니까? 야당 여당을 바꿔가면서 국민들을 세웁니다. 아십니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뿌리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선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야가 잘 고루고루 해서 서로 인원해가면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세운 나라 같이 그리고서 이 나라 위정다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서 정치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요. 코로나 조금 뭐 잘 됐다고 말이야. 막 대통령 인기가 막 치솟고 말이지. 세상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전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나라도 여러분 손에인 줄 믿습니다. 물론 뭐 괜찮아요. 모세 혼자 가지고도 애굽 눈에 떠 있습니다. 괜찮아요. 노예로 왔던 바울 모르니까 모세 하나가도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길로 가가지고 그 때문에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은통합니까? 지금 우리 애들 보세요. 막 떠내려갑니다. 대책 없이 떠내려갑니다. 누가 우리가 바른 복음 가지고 바르게 한 시대를 바꾸는 미션홈의 제자로서 순회의 제자로서 세워져야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게 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는 영광을 돌렸고 또 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음 뿌리 현장 속에서 복음 뿌리 내리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더 복음을 깊이 뿌리 내리고 사실화되고 그러면서 현장이 살아나고 제자가 살아나고 시대를 살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특별히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을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께서 창세전에 이 교회를 마지막 때 7천 전문을 통해서 세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만나게 하시고 전도자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은 아니고 성경인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현장에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예배당에서 우리 지교당에서 또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하는 종들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시간입니다. 감사해서 주일 헌금 또 구역 예물 또 감사 예물 하나님께 구별된 11조 선교지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예물 성경 건축위의 오병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중심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영광 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길, 저들의 산업, 저들의 직장, 장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축복해 주옵시고 또 혹은 우리 연약한 것을 주님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어서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이 병을 짊어졌어서 병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옵시되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능한 손 안수하소서. 깨끗함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병은 있다면 내가 근세에 있는 죄에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예배당에서 예배할 적에 본당에 못지않게끔 하나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게 하옵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모성을 높인 것이지만은 부활입니다. 이때 우리 자신들이 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하는 분도 있는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인생으로 엮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좀 복음이 좀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손해봅니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부활절 전후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우리 자신이 이때 턴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끝이 없어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소화 잘 시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주일 가정예배당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아마 꼭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확진 환자들이 보니까 뭐 30명 뭐 이하로 대구에는 처음으로 한 사람도 없을 때요. 그러나 이제 일본이 또 급증해. 또 아직도 미국 예선하고 또 중국에서는 지금 우한을 갔다가 봉쇄를 풀어줬기 때문에 우한에서 나온 사람이 덮치고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계속 아마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지사에게 공문이 왔어요. 아마 부활절을 하는 모양입니다. 부활절 예배 꼭 해야 할 때는 거리를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예배 보시고 숫자가 너무 많거든 한 번에 보지 말고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눠서 봐주면 좋겠다고 좀 협력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성도들 다 나와서 이제 부활절 예배 봤습니다. 이제 또 이제 우리 시간에는 또 우리 어느 정도 간격만 유지하면 이 순에서는 예배 볼 수 있고 또 우리 새벽기도나 또 이제 구시기도도 우리 그동안에 지역에서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은 사람들 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되더라도 한 새벽이나 구시기도도 한 오르시면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특히 교회 오고 싶은 사람들은 우선순위 와서 예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후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개척 예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권고사항대로 교회당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협조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드린 부활절 헌금과 또 이런 모든 것은 이제 그 밑에 헌금 계좌 안내가 있습니다. 정말 조금도 못지않게 잘 온라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오늘 주일 예배 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월간 구역장 근찰 모임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맞습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특히 구역장 근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9시 수요예배 금요기도 주일예배와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생중계합니다. 요새 화상이라 돼가지고 이제 화상예배도 되는 모양이 앞으로 이번에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봤는데 이젠 거리감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이 선교사들 같이 전화도 힘들었는데 이제 선교사들한테 화상 또 해외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화상을 가지고 이제는 얼굴을 보면서 이제 메시지를 양육하고 같이 소통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영통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를 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하심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우리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개혁총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